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토토사이트 엔젤에서 소액 먹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게임을 즐겨했던 피해자는 문자 홍보글을 보고 가입을 했고 10만원 충전 후 30만원 환전을 했기에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5만원 충전했습니다. 하다보니 잃었고 10만원 재충전 후 40만원 정도 되어 환전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피지사 긴급점검 때문에 환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트 점검이랑 환전을 하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지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점검이 끝나면 연락준다는 매크로 답변만 받은 뒤 먹튀를 당했습니다. 엔젤은 첫 충전에 믿음을 준 뒤 소액의 충전금으로 환전을 계속하려는 것을 보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말도 안 되는 게임사 긴급점검으로 출금이 지연된다는 먹튀 사이트의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니 사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 베가스.com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업체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기프티콘 또는 인증업체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